안녕하세요. 운명 파문상의과 황규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요,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매부리코인데 꼭 뼈를 깎아야 되냐, 그게 제일 궁금하시군요. 우선은 제가 답부터 드릴게요. 안 깎으셔도 돼요. 안 깎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깎아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. 자, 우선은요, 매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? 매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진짜하고 가짜가 있어요. 진성 매부리, 그 다음에 가성 매부리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진성 매부리를 영어로 true hump라고 그래서, 자, 이 사진 보시면 코 엄청나게 크고 높죠? 말 그대로 코뼈 자체가 완전히 그 서양인처럼 높게 솟아올라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경우예요. 이런 거를 진성 매부리, 트루 험프라고 하는데, 이런 경우에는 뼈를 깎아야 돼요. 이게 너무 높으니까. 그래서 지금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뼈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처진 코끝이 올라가서 매부리를 해결을 한 거죠. 이러한 진성 매부리는 뼈를 깎아야 되는데요, 가성 매부리, 가짜 매부리가 있어요. 수도 험프라고 하는 건데, 자, 이분 봐보세요. 매부리 코 같죠? 근데 자세히 봐볼까요? 코등이 낮아요. 그리고 코끝이 아래로 처져 있어요. 처져 있으니까 매부리처럼 보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처져 있는 코끝을 이렇게 올려주면 해결이 되거든요. 자, 수술 후 사진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다시피 매부리가 사라졌죠. 즉, 이렇게 가짜 매부리처럼 보이는 가짜 매부리는 절대 뼈를 깎으면 안 돼요. 사실은 왜 그 소중한 뼈를 왜 깎습니까? 뼈도 약해지고. 낮은 콧등과 코끝을 높여주기만 하면 되는데, 이렇게 전후 보시다시피 콧등이 높아지고 코끝이 높아지니까 매부리가 사라지잖아요. 그러면 깎을 필요가 없죠. 자,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 봐볼까요? 이것도 중간이 볼록 솟아올라가지고 매부리처럼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그 소나온 뼈를 이렇게 툭 깎고요,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넣고 코끝을 높여가지고 수술을 했어요.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. 왜 뭐 하려고 뼈도 약해지는데 뼈를 왜 깎습니까? 그럴 때는 차라리 보형물을, 튀어나온 부분을 보형물을 얇게 만들어줘서 교정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지금 보세요. 이분도 뼈 깎지 않았어요. 콧등을 높이고 코끝을 높여서 매부리를 없어지게 한 거지 뼈를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매부리는 무조건 깎아야 된다,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고 한데,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깎을 필요는 없다. 오히려 깎지 않고 수술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. 걱정 마시고요. 안 깎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온맨 파모성형외과 황규석이었습니다.